안녕하세요. 그랩더이트 학쌤입니다. 네, 이번에 연습해 보실 곡은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입니다. 자, 빠르게 코드부터 살펴보실게요. 네, 이 곡은 바레 코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레 코드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바레 코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 있는 바레 코드 완전 정복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인트로에 나오는 코드 3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코드는 모양 그대로 줄만 바꿔주시면 돼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처음 A 코드부터 보실게요. 네, 지금 잡고 계신 쉐입 그대로 한 줄 위로 올려서 잡아주시면 네, E sus4 코드가 됩니다. 자, 역시 그대로 내려가서 1번 줄부터 잡아주시면 D major 7 코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코드표에 빨간색 점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 빨간색 점은 각 코드의 근음, 뭐 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즉 가장 중요한 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꼭 눌러주시거나 개방현에 있는 경우에는 줄을 막지 말고 꼭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드 보실게요. 자, F샵 마이너 바레 코드. 자, 다음 C샵 마이너 7. 자, 다음 코드는 이온 G샵입니다. 자, 여기서 5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코드 E코드. 네, 다음 코드는 처음 보셨던 A코드에서 2번 줄을 누르는 손가락만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는 A의 노트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는 F#-7의 11. 자, 역시 5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게 막아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A-파트 마지막에 나오는 B-7. 네, 모양만 보시면 C#-7 바레 코드랑 모양은 똑같죠? 자, 다음 코드 D-7 바레 코드입니다. 자, 다음은 D-7. 네, 다음 코드 G. 네, 다음은 B-파트에 추가로 나오는 코드들 보실게요. 자, E7 바레 코드. 네, 다음 코드인 F샵 마이너 코드는 검지손가락 하나로 2번 플랫 6줄을 다 눌러버리겠습니다. 자, 연주하실 때 5번 줄만 튕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코드 A major 7. 네, 이 곡에서는 2번 줄은 연주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3-4번 줄 두 줄만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F코드. 자, 이어지는 C파트. 네, 전조 후의 코드들도 보시겠습니다. A샵. 자, F코드는 방금 확인했었고요. 자, 다음 D샵 메이저 7. 네, 다음 코드는 G마이너. 네, 다음은 F1 A코드입니다. 자, 마지막 쭉 올라가셔서 F7의 9. 네, 주법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부터 연주되는 첫 번째 기본 패턴부터 보실게요. 자, A코드만 잡고 패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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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커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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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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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커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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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기본 패턴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패턴으로 연주하실 땐 대부분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코드 체인지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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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커팅. 자, 그 다음 업스트로크 때 바로 체인지. 자, 이런 식으로 커팅과 동시에 코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신 패턴으로 연주되는 인트로 4마디 시범 보실게요. 3, 4. 다음으로 이어서 바로 B파트부터 노래가 시작됩니다. 자, B파트도 인트로에서 연습해보신 첫 번째 기본 패턴으로 그대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중간에 이온 G샵 코드가 있는 마디를 보시면, 자, 여기서도 패턴은 똑같이 쳐주시는데 4박자에서 빠르게 이온 G샵으로 체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 메이저 7과 E 코드가 있는 마디만 보시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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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다운 맞고 네 이렇게 쳐주시고 추가되는 4분의 2 박자 한마디만큼 더 쉬어주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4마디도 기본 패턴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파트 시범 이어서 보실게요. 3, 4 2.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벌스죠. A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곡은 시작부터 코러스로 진행되는 구성이죠. 자, 이번 벌스에 해당하는 A파트의 기본 스트럼 패턴부터 보실게요. 자, 패턴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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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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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패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가 있을 때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그다음 여기서 체인지를 해 주시고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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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이렇게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패턴대로 치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여덟 번째 마디 D 메이저 7 코드 보시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네, 여기까지는 기본 패턴대로죠. 자, 이 다음 잠깐 쉴 때 10번 플랫 1, 2번 줄을 눌러 주시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컷, 컷. 네, 이렇게 1, 2번 줄을 누르시는 거는 한 손가락으로 두 줄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연주되는 커팅 두 번은 다음 코드인 A코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지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쳐주시고요. 자, 맨 마지막 두 마디에서도 패턴이 조금 달라지죠. 자, 처음 E코드에서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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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다음 마디는 E 서스포에서 다운 네 번. 자, 그리고 이 코드로 빠르게 바꿔주시고 바로 업스로. 네, 그 다음엔 지금 보신 것처럼 빠르게 줄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마디 이어서 보실게요. 네, 그럼 A파트에 이어서 시범 보시겠습니다. 3, 4 다음으로 이어서 B파트가 다시 연주됩니다. 자, 처음 연습했던 B파트와 앞에 8마디를 똑같이 쳐주시는데 자, 마지막 E코드에서는 소리를 막지 않고 다음으로 추가되는 4분의 2박자 한마디까지 소리를 쭉 이어주세요. 4, 1, 2.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한마디는 A코드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커팅 업 커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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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나왔던 B파트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는 마지막 3마디만 시범 보실게요. 3, 4 4, 1, 2 네, 다음 A-파트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 8마디는 A파트에서 연습했던 기본 패턴대로만 쳐주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5마디에서 패턴이 달라집니다. 자, 처음 3번째 마디까지는 B파트의 기본 패턴으로 쳐주시고요.
자, 이 다음 D-7으로 1, 2. 자, 그 다음 G코드 3, 4. 그 다음 추가되는 1, 2. 네, 이렇게 두 박자 길이로 코드를 한 번씩만 긁어주시고요. 자, 추가되는 4분의 2 박자 한마디까지 소리를 쭉 이어주세요. 네, 그럼 A 파트에 이어서 시범 보실게요. 3, 4. 네, 다음으로 이어지는 B다시 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곡의 기타 연주를 연주하기 위해서 피크가 아닌 손가락을 사용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잡고 있던 피크는 이런 식으로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연주하셔도 되는데 저는 좋은 밸런스로 연주하기 위해서 입에 잠시 물고 연주를 하였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고 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입에 잠시 물고 계시거나 잠시 콧구멍에 끼워서 연주하시는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연주를 해주세요. 자, 그럼 B다시 파트는 아주 천천히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자막으로 나오는 타박부 잘 보시면서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처음 네 마디. 3, N, 4, N. 네, 다음 마지막 네 마디입니다. 3, N, 4, N. 자, 지금 보신 대로 마지막 퍼커시브 이후에는 다시 빠르게 피크를 집어서 E와 F코드를 한 번씩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다시 파트 시범 이어서 보실게요. 3, 4. 네, 마지막 C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선 한 키가 전조가 되어서 코드 난이도는 살짝 어려워졌는데 주법 자체는 B파트랑 똑같기 때문에 코드만 익히신다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C파트는 바로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네, 지금까지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를 배워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그랩더 기타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